오이 피클을 만들려는데 오이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. 저희 집에서 딴 오이라 약도 안 치고 무공이에요. 깨끗하게 오이 6개를 준비했습니다. 새콤 달콤한 오이 피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재료로는 오이 6개, 파프리카 2개, 양파 1개, 청양고추 5개입니다. 그리고 물 800cc, 설탕 500g, 식초 500cc, 피클링 스파이스 1스푼, 소금 1스푼이 필요합니다. 먼저 오이를 손질하겠습니다. 이쪽은 쓰니까 양쪽 꼬다리는 잘라버리세요. 아하!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적당량으로 굵기를 씁니다. 양파 적당히 큰 거로 준비했습니다. 한 번만 자르면 될 것 같아요. 노란 파프리카 하나 준비했습니다. 빨간 파프리카도 하나 준비했어요. 매운 걸 좋아하시면 실을 넣어도 되지만 저는 깔끔하게 그냥 실을 뺐습니다.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. 촛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다 볶고 이제 끓여서 볶기만 하면 됩니다. 신게 좋으면 1대1대1로 해도 좋습니다. 피클링 스파이스 한 스푼 넣습니다. 소금 한 스푼. 설탕이 녹게끔 살살 저어줍니다. 그리고 이게 팔팔팔 끓은 다음에 2-3분 있다가 꺼서 부으면 됩니다. 피클링 스파이스가 조금 우러나게 2-3분을 끓여주세요. 이렇게 2분에서 3분 정도 끓인 다음에 꺼가지고 오이에다 부을 거예요. 2분 정도 팔팔 끓였습니다. 여기에 그냥 다 부어요. 그래야 사삭사삭하니 맛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이 촛물이 식으면은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2-3일 있다가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맛있는 피클이 완성됐습니다.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맛있는 피클 만들어 드세요.